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 열혈입니다. 김성성 교수님, 저 144페이지, 로마자 3번, 존속체포 감금지 하겠습니다. 사마 열혈 TV 주차 추천 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76조, 존속체포, 존속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감금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불인정 신분범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존속살해죄에서 체포감금은 체포감금죄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로마자 4번의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277조 중체포감금죄, 중감금죄,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사람 또는 직계존속을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와 가혹행위가 결합된 결합법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죄는 부진정 신분범이다. 145페이지 2번. 구성요건. 양가를 보는 객관적 구성요건. 방가를 보는 가혹행위. 이제 행위는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혹한 행위란 폭행, 협박 또는 음란한 행위 등을 통하여 사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줄 정도임을 의하지 않은 것. 학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혹행위는 폭행을 가하거나 추행을 하거나 기타 공문하는 유형적 방법과 협박을 하거나 굶기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지 않는 무형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 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감금 중에 행하여야 함으로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 협박은 체포나 감금 이전의 행위로 이제 가혹행위라고 할수 없다. 방가로 입은 미수.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체포 감금을 하지 못한 때, 체포 감금을 하였으나, 가혹한 행위를 하지 못한 때, 가혹한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때에 미수범이 성립한다. 양가로 입은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는 처음부터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체포 감금은 그 도중에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로마 5번 특수체포감금죄. 제278조 특수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위주의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져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의미는 특수폭행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로마자 6번은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적으로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종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습으로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는 140 페이지 복척법 제2조 1항이 적용되어 형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로마자 7번 체포감금치사상죄, 종속체포감금치사상죄. 모든 유형의 체포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 또는 직계존속을 사상기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종속체포감금치사상죄는 불인정 신분범이다. 사상의 결과는 반드시 체포감금의 직접 결과에 필요는 없고, 체포감금죄라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체포와 감금의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이 죄가 성립된다. 체포감금 후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감금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체포감금치사상죄에는 중체포감금죄도 기본범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만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질주하던 중에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떨어져 사망할 경우에는 감금치사죄가 성립하고,
동거 여인이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데에는 중감금행위와 피해자가 사망 사유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중감금 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전에 진단결과적 가중범으로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체포와 감금을 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체포감금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며, 감금행위 도중에 살해의 고의가 생긴 때에는 감금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른 감이 없지 않은데요. 체포와 감금죄, 잘 보았고, 조문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에 이어서 돌아오겠습니다.